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1강 콩글리시로 저와 함께 인싸영어 시작을 할 텐데요. 아, 이 첫 강이다 보니까 저도 떨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강의를 할까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트로를 좀 보셨다면 오늘 다룰 콩글리시는 약간 우리가 사무실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글을 띄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작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딱딱 어떤 단어, 중요한 단어의 어떤 배치, 또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이런 것들, 또 틀리면 제가 또 커렉션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틀려야 또 기억에 남으니까 많이 틀리셔야 좋습니다. 자, 제가 한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를 작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제가 사무실에 노트북 컴퓨터를 두고 왔어요. 자, 이거를 영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일단 5초를 드릴게요. 자, 하나, 막 해보세요. 둘, 셋, 네, 다섯. 자, 보여드릴게요. I left my notebook at the office. 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 지금 노트북 하셨죠? 왜? 노트북 컴퓨터니까 노트북이 맞을 거야. 그쵸? 자, 여기서 바로 콩글리시가 뭐죠?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자, 여러분 노트북은 노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노트북 컴퓨터 이러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 바로 랩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랩탑. 랩이 어디죠? 그럼 무릎 여기 위에 있는 평평한 부분이죠. 여기에 뭐를 올려놓고 저희가 일을 많이 해요. 뭐 랩탑도 올려놓고 뭐 쟁반도 올려놓고 어떨 때 여기다가 또 책도 올려놓고 그쵸? 뭐 화장도 여기서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여기 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탑 올려놓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요 랩탑 해보세요. 랩탑. 다시 한번 랩탑. 자, 여러분 L이 이 앞에 있을 때는 이 위에 여러분 구강 구조가 제대로 되셨다면 이 위에 혀 그 이 뒷부분에 혀를 살짝 밀으세요. 다시 E가 있으면 이 뒷부분이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혀로 살짝 밀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랩탑 이렇게 해서 랩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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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밀으셔야 돼요. 랩탑. 다르죠 확실히. 다시 한번 랩탑. 아, 더 미루세요. 안 돼요. 자, 랩탑. 오케이, 조금 나으셨어요. 자,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그래서 at the office도 사무실에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 계신데 선생님, in the office 어때요? In the office 괜찮아요. In the office는 그냥 사무실 내에 놓고 왔다는 의미가 되고 at the office도 그 사무실 장소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on the desk. 여러분, on the desk는 왜 on을 쓸까? 이 on은 위라는 뜻이 되니까 on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desk는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네, desk는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래서 on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선생님 전치사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는데 제가 한 3분 동안 전치사 정리 다 해드릴게요. 다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롯데월드 만나자 그랬어요. 롯데월드 가는데 친구가 안 와요.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친구가 여기 도착했대요.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심심하니까 먼저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전화합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자, 이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I am in Lotteworld. 이래야 되죠. I'm in Lotteworld. 왜? 내가 안에 있으니까. 그쵸? 자, 근데 엄마가 롯데월드 들어와서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서 따르릉 전화 와요. 야, 미숙아 너 뭐하니 지금? Where are you?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해? 자, 이럴 때는 내가 롯데월드 안에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장소를 이렇게 큰 지점으로 이렇게 받아서 Mommy, I'm at the Lotteworld. 덜을 안 붙이고 Mommy, I'm at Lotteworld. 엄마 나 롯데월드 있어 이런 표현으로서 어떤 장소의 커다란 지점을 받아서 at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명심해 주시면 좀 회화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사무실을 들릴 때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에 다른 사람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쵸? 나 놓고 왔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실 들릴 때 그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사무실 들리실 때 경치를 좀 쓸게요. 그것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공손해야지 가져다 두죠. 그쵸? 그거 갖고 와 이러면 또 안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열어드릴게요. Could you? 공손한 표현. 자, 일단 여기 동사를 좀 넣으시고 전치사 넣으시고 여기 동사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 있어요? 갖다 주는 거. It은 뭐죠? It은 바로
laptop, my laptop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my laptop을 또 쓰지 않고 it으로 썼어요. When you, 너가 사무실 들릴 때. 자, 이거 3초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보여드릴게요. Could you pick it up? 자, 연음이 들어갑니다. Could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다시 한번. Could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내 랩탑을 픽업할 수 있어? 너가 사무실 들릴 때. 자, 이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말에 조금 더 덧붙여서 그 상대방한테 이걸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그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무실 방문했을 때 뭐 사무용품을 좀 써야 돼요. 아니면 외국분이 뭘 찾는데 내가 그걸 또 못 알아들어. 아, 이러면 뭐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컨글리시 몇 개만 더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너스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용품 중에 명함 있어요. 네, 명함 이름 적혀 있고 뭐 다 명함 멋있게 만들고 각각의 명함을 갖고 계시는데 자, 명함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름 명자 뭐 카드를 써서 name card 이러시는데 자, 이게 어때요? 틀립니다. 아, 이 센 X 표시 기억에 남으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지 English냐? business card예요. 자, 해 보세요. business card. 그렇죠. 자, 네임 카드는 어떤 행사에 가서 내가 이름이 옵니다라고 붙이는 그게 네임 카드고요. 비즈니스 카드는 내 회사 로고가 찍혀진 정보가 있는 카드를 비즈니스 카드라고 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볼펜 좀 주세요. 볼펜. 어디 가서 볼펜 빌려야 돼.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Can I borrow your 볼펜? 이러면 이제 막 알아는 듣겠죠. 그냥 여러 이제 뭐 생긴 거 얘기하고 뭐 저기 저거 막 이렇게 손짓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게 틀립니다. 자, 조금 비슷한데 약간 길어요. Ball head up point를 쓰셔야 돼요. Ball point. 왜냐하면 그 끝에 부분이 볼로 돌아가니까 Ball point pen 해보세요. Ball point pen. Ball point pen. 그래서 Can I borrow your ballpoint pen? 이래야지 볼펜? 그러면 이거는 콩글리시입니다. 자, 마지막. 샤프, 샤프. 하, 이것까지도 콩글리시였어요? 충격스럽죠? 뭐,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어가. 자, 샤프는, 착착착착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샤프심이 나와가지고 쓰는 연필이죠. 그죠? 지울 수 있어서. 자, 이게 샤프가 아니고요. 샤프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뭐, 그 사람, she's so, 뭐, sharp 아니면, do your clock sharp?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3시에 만나, 3시 정각에 만나, 이런 거. 그래서 let's meet at 3 o'clock, let's meet at 3 o'clock sharp. 이렇게 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mechanical pencil이에요. 샤프가 났네. 그쵸? 펜슬은 우리가 그게 심이 펜슬이니까 mechanical 약간 이제 기계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쓴다 그래서 mechanical pencil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런 사무용품들이 이렇게 틀린 표현인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한국에선 한국 표현으로 예, 그 다음에 외국분과 있을 때는 이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이거를 문장에 넣어서 이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제 명함입니다. 여러분 딱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셔야 돼요. 그죠? 첫인상에 사람이 참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명함을 딱 내밀면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그 어떤 인사법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제 명함입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This is my name card 이러면은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걸 떼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죠? This is my business card. 자, 제 거이겠습니다. 그럼 그분도 주겠죠? 그러면 thank you 라고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버리면 안 되고 지갑에다 이렇게 넣어야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볼펜을 사용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연필을 쓰면 지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볼펜 사용해 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Please. 굉장히 공손한 어떤 표현이죠.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다시 한번. 지금 절이 두 개가 있어요. Please use 명령문, use a ballpoint pen. 볼펜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When you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절을 뒤에 붙이셔서 뭐 할 때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볼펜이 아니라는 거. 자, 요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샤프 좀 써도 될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샤프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다시 한번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그래서 우리가 Can I use this sharp?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날 샤프를 안 갖다줘. 그래서 문방구 가서 샤프를 사와야 돼요.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 외우시면 아주 편안하죠.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mechanical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슬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써보고 들어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콩글리시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사물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물하고만 일하나? 사람하고 또 잘 일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호칭에 대해서 약간 미국과 우리나라와 문화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제가 외웠어요. 사자성어 호부호형 맞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근데 이 직장생활에서 이름을 못 불러요. 그렇죠? 심지어 딸도 아버지 이름을 못 불러. 그래서 사장님이 박철수야. 근데 사장님한테 박철수 님 뭐 님자를 붙여도 박철수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날 자기 책상에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호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방지국이기 때문에 이 경칭이나 호칭이나 이런 걸 잘못하다 보면은 진짜 사회생활을 못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전무님, 약간 나보다 밑에 사람은 뭐 김비서야, 야도 붙이죠. 또 비서 일로 와봐, 김대리, 나랑 같이 술 한잔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뒷부분도 낮춤과 높음이 조금 있어요. 님을 붙이지 않죠. 뭐 비서님, 이러지 않고 김대리님 밑에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만 김부장님이 김대리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칭 이거를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Job title. Job title. 자, 제가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정말 많은 거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빙산 일각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온통 호칭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 호칭 다 있어요. 부서명 같은 거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화면상을 보이는 거는 정말 여러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미국 국기 보세요. 어때,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Mr. 자, 여러분 Mr. 자, 이거는 남자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Ms.는 결혼한지 안 한지 몰라요. S. Ms. 자, M-A-I-M-I-S-S. Ms.라는 거는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붙이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 기혼인가 미혼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금 꺼려요. 자, anyway, 성을 붙여요. 성. 우리는 성이 어디 가죠? 앞에 오죠. 그쵸. 저도 한국 이름이 조수진, 제 성은 존데, last name이 뒤로 가기 때문에, 킴이, Mr. Kim,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근데 my director, my assistant, 이런 말들은요, 제 3한테 얘기하는 것. 2인자가 아니라 제 3자한테 얘기할 때, he's my director, she's my assistant, 이러지. 또 대상한테는, 이름이나, 친하면 이름, 아니면 이름과 성을 다 붙여서 Mr. John Kim 해도 되고 아니면 이름 빼고 약간 격을 좀 갖춰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Mr. Kim 이렇게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름 부를 때는 어떻게? 친한 사이일 때, 동료일 때 이럴 때만 부르고 약간 경칭을 해야 되는 상사다? 그럼 Mr. Last Name을 붙이는 게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붙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성에 대해서 이게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 자, 남성 여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꺼리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옛날에 영어책에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또 저만 기억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세대차가 있어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영어책에 이랬습니다. Fireman 이렇게 배웠어요. Fireman. 그래서 소방관들은 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자, 또 policeman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이 남자. 아, 그러면 경찰관 남자만 돼야 되네? 이랬어요. chairman. 아, 그럼 회장은 또 남자래. 아, 막 다 남자야.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때요? 여성의 파워도 높아지고 성에 대한 차별도 느껴지니까 이걸 다 중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보세요. chairman을 요즘에 어떻게 해요? chairperson, 의자에만 이렇게 앉아있는다 그래서 chairman이에요. 약간 부정적이죠. chairperson, 성이 안 보이죠? 자, business는 이것도 business person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fireman을 어떻게 해요? firefighter, policeman, 성을 없애야 돼요? police officer,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식당 가면 누구 있어요?
waiter, waitress 이것도 다 server로 중성화돼요. 비행기 타면 또 누구 있죠? stewardess, stewardess 이것도 flight attendant로 다 중성화됩니다. 여러분 TV 보면은 연예가 중계 뭐 연예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래요 아나운서가 Julia Roberts actor 그래요. 벌써 뭐 성을 바꿨나 남자 뭐 성전환 이런 거 아니고 여자인데 actor를 썼다는 건 굳이 actress를 안 쓴다는 건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actor를 남자 여자한테 다 쓸 수 있다라는 성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성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 저와 함께 따라하는 시간. 자, 제가 한 문장을 드리면 여러분 따라하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다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쵸? 딱 보면서 그냥 직독직해 하셔야 됩니다.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자, 한번 따라하세요.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한번 더.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마지막. I left my laptop at the office. 자, 두 번째. Can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다시. Can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the office? 다시 한번. Can you pick it up when you stop by my stop by the office? 세 번. 자, 다음 문장. Here's my business card. Here's my business card. 네임 카드 아니라고 했습니다. Here's my business card. 자, 그다음. 볼펜 아니라고 했죠?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다시 한번.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마지막. Please use a ballpoint pen when you sign the contract. 자, 세 번 다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하나 더 남았네요.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이거 뭐 아니라고 그랬죠? 샤프 아니에요, 샤프. 그냥 우리끼리는 샤프 괜찮아요. 또 한국 사람한테 mechanical pencil 이러면 또 친구 떨어져 나갑니다. 자,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이것이 우리가 찌깍찌깍 하는 그 샤프를 나타내서 이것 좀 빌려도 될까요? 자, 한번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두 번째,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자, 마지막, Can I use this mechanical pencil?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콩글리시 잘 정리하시고요. 또 기타 관련된 호칭이나 또 다른 표현들 연습했던 거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Bye bye.